오늘도 수요 호산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일찍 오신 분들끼리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하며 나아갈 텐데요. 앞에 일곱 가지의 지난주와 동일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찬양한 이후에 그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7가지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이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예배의 거룩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또 수요 호산나 예배에 와야 할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나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한마음과 한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마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영혼들을 인도해 나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높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한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리나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자비가 넘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만지시고 녹이시고 고치시고 성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셔서 나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나가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이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수요 호산나 예배 때마다 참된 자유함과 모든 죄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셔서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를 축복하셔서 수요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영성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 지성소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요 호산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갈급하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들 세상에 지치고 공포한 영혼들 낙망하여 쓰러져가는 영혼들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구하며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가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높이며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을 갖춰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허탈한 생각들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주께로만 집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실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모일의 피로 덮어주셔서 이 장소를 하나님 만드는 은혜의 지성소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온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높이며 섬기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기름 속에 나갈 때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특별히 깊이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가 옆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을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여름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긴 폭염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회복의 시간인 풍성한 가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에 맞게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어 모든 가실과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론 매체를 통해 매일 들려오는 소식은 고통과 아픔, 부조리와 정쟁, 새로운 감염병과 극심한 빈부의 격차 같은 소식들입니다. 함께 나누지 못하고 쌓아두려는 탐욕으로 나타난 죄의 모습임에도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사람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이것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일이지 그럴싸한 이야기와 첨단 과학으로 해결할 일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학기 다락방 모임과 훈련을 통해 개인의 신앙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고 신방을 통해 성도들이 영적인 필요와 위로를 공급받아 더욱 건강해지는 호산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많은 리더십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을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 소업 비전센터 건축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이해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북향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즐거운 날 더욱 고독해지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각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돼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주 백성 돌아오네.
Oh,
마음을 갖춰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놀라운 사랑의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오산과 교회 안에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 살아가시옵소서. 우리의 신생 안에 살아가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오산과 교회 안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세. 주리로 다스리네. 기뻐
주께 내게 임하소서 영광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외치리라 오 믿는 모든 자들아 오 믿는 모든 자들아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외치리라 한없이 크신 주님의 능력
능력을 찬송합니다. 크신 주님의 능력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말씀 온천지 창조하시며 그 말씀이 믿사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있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 변치 않는 주나 있어 그 온유하신 주님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그 주님을 따라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밤 나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오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주님, 여러 가지로 마음도 분주하고 어수선한 가운데서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3일 저녁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거룩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 앞에 아름답게 서는 복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사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를 있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말고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뭐 베드로가 좀 섭섭하겠죠, 그렇죠? 왜 나를 제끼고? 그러나 뭐 교회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맞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역사를 본다면 바울을 꼽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 대적자들, 그냥 우리 교회를 흔들고 비방하고 막 하는 그 나쁜 놈들이죠. 대적자들은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기독교는 솔직히 말하면 바울의 종교 아니냐는 거죠.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 아니냐. 결국은 바울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체계화되었고 그리고 그 바울에 의해서 온 세상이 전파됐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 아니냐라고 말할 만큼 바울은 중요합니다. 물론 말 같지 않은 말이죠. 그럴 수 없죠. 하지만 바울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가 없다. 예, 일단 바울은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보통 기독교 역사를 말할 때 신앙의 인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쫙 기본을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마틴 루터나 존 칼빈,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그 정도로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썼잖아요. 바울이 14권이나 서신서.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예, 바울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한,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하는 건 분명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는 무지무지 중요한 이야기죠. 이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9장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까닭은 이게 역사적인 인물이 회심한 이야기여서 그래서만이 아니고요, 이거는 바로 한 인생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예,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됐어, 그런 역사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이 중요한 이유는 한 인생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한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니까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한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여러분, 바울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예, 바울의 가능성은 우리의 가능성이고요,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지혜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보면 여전히 우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한마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 즉 사울의 마음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빈센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협과 살인의 욕망으로 인해 적의를 품고, 우협과 살인의 욕망으로 인해 적의를 품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누군가 한 놈 걸리기만 해봐 죽여버리겠어, 이런 분위기예요. 하여간 뭐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게 누구든지 간에 마음속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이 크게 잘못돼도 정말 크게 잘못된 상태다. 그거는 정말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뭔가 삶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거는요 그 인생은 스카펙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이면서도 정말 유명한 정신 그 의학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또 상담가이기도 하죠. 하버드대학에서 가르쳤던 정말 스콧백. 이 스콧백이 쓴 책 중에서 우리 그 교계 신앙 쪽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쪽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어떤 도전을 받았던 책이, 대표작이 바로 The Roadless Traveled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The Roadless Traveled,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유명한 책이 아니면 소개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The Roadless Traveled, 이걸 한마디로 번역하면 뭐예요? The Roadless Traveled, 이걸 한마디로 번역하면,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 헤맨다. 예, 헤매는 거예요. 길도 없는데 여행을 한다? 헤매는 거죠,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헤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말이죠, 정신없이 다니긴 다니는데, 그런데 뭐예요? 근데 길이 없어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임팩을 줬냐면, 다들 그러고 사니까 그게 자기들 문제였거든요. 이 시대 현대인의 문제예요.
예, 정말 이 시대 사람들 바빠. 정말 역사 이래 이 시대 사람처럼 바쁜 사람들 없었어요. 예.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쁘냐 그 말이에요. 방향이 없어, 방향이. 헤매고 있는 거 헤매고. 예. 열정 과잉, 뭔가 막 의욕 과다, 뭔가 중요한 것처럼 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상태였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바울 얘는 왜 그럴까? 사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서신서에 사이사이 이렇게 바울도 보면요,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살짝 자랑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뭐 베냐민 지파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간 뭐 굉장히 아주 살짝살짝 자랑을 해요. 그걸 볼 때 이 사람은요, 환경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출신도 좋고요, 가진 것도 많고 배경도 좋고, 정말 뭐 그 시대 쪽에서 오면요, 정말 그 진짜 가질 만큼 가진 사람, 배울 만큼 배운 사람,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음은 나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왜 이런 상태냐. 예, 이런 상태 결국은 뭐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말겠어 막 이러고 있는 이 상태, 다른 말 번역하면 뭐예요? 분노죠.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걸리기만 해봐, 다 죽이고 싶어 막.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눈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요즘 제가 보면 우리 주변에 화가 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민족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생각이. 우리 민족은 집단 분노 상태에 있어요. 그걸 잘 보여준 게 뭐냐면요, 예, 지난번 국가대표 홍명보 감독 야유한 사건이에요. 그건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아니,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국가대표 감독 뽑았다고 그렇게 뭐 그러면서 막 누가 하긴, 제가 같은 유씨 입장에서 정말 그렇지만 그 유튜브가 문제예요. 유튜브가 거기 나와가지고 그걸 오피니언 리더라는 것들이 말이죠, 이상한 쪽으로 막 사람들 자극하니까 거기에 부하는 집단 분노. 아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국가대표 경기에 그럼 막 가지 말든지, 돈 내고 다 가가지고 자기네 국가대표 감독을 야유하고 있는, 왜 간 거예요 거기 도대체? 플랜카드도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요. 돈이 남아도 온다 그 말이죠. 이건 감정 과잉 상태예요. 분노가 차고 넘쳐 막 화가 나 있는 거야 막. 예. 앵그리버드는 다 앵그리, 다 이런 사람들이야 거기. 하여간 뭐 걸리기만 해봐 그냥.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냥 내가 박살 내겠어 막, 죽이고 말겠어 막, 이런 분위기. 근데 그게 무슨 축구 경기장에 간 사람만 그런가요? 아니죠. 정치권 보면 다 화가 나 있어. 정치권만 그래요? 문화 다 화가 나 있어요. 주변 사람도 다 화나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밖에만 그러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도 왜 이렇게 화난 사람들이 많아? 예, 여러분, 아니 교회 안에도 왜 이렇게 화가 난 사람들이 많냐 그 말이에요. 분노가 너무 많아, 분노가. 그냥 막 그 분노를 어쩔 줄 몰라서 막 그냥 걸리기만 걸려봐라 막. 못마땅한 것들이 너무 많고, 괘씸한 것들도 많고, 가만둘 수 없는 것도 많고. 예. 하여간, 예.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잘 나왔지만, 예, 우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잖아요. 분노의 속성이. 이거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노의 속성이에요. 분노는요,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버리겠다. 분노는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분노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내면을 갖다 보면요, 그 분노하는 마음의 끝에 가보면요, 예, 거기 허미사이드라고 하는 살인이 들어가 있죠. 살인. 분노하는 마음의 대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가 누구냐? 아, 그게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이 분노했잖아요. 하나님이 너 왜 분노하니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 제대로 안 듣고 결국 뭐예요? 예, 그 분노의 결과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이 뭘 잘못했어요? 결국은 이게 분노에서, 그러니까 분노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분노한다, 결국은 그건 뭡니까? 죄예요, 죄. 성경이 정확히 말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예, 이건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가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요, 예, 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 거룩한 분노. 막 성경 다른 건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그게 장사하는 거 내쫓은 그건 또 봐가지고 막 예수님처럼 막, 그건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지. 지가 뭐라고 그걸 중매를 해. 그건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 그 성전을 헌 가운데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말씀까지 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마다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성전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순간에. 우리처럼 수준 낮게 기분 나쁘다고 막, 그래서 막 장사치들 뒤집어 엎고 내쫓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 전혀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면 안 되죠. 어떤 이유든 간에 분노하고 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명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예, 명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거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자, 바울이 바로 그랬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바울의 내면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바울은 분노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에는 답이 없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 회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세 번 나오거든요. 오늘 9장에도 나오고 또 한 번은 22장에도 나오고 또 한 번은 26장에 나와요. 그런데 세 번이 다 비슷한데 특별히 26장에 가면 그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거기 해주는 게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옮겼는데 여기서 무슨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게 키예요. 가시채를, 이건 뭐냐면 그 나귀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렇게 뒤에서 가시채를 가지고 이렇게 앞에 가라고 막 자극하면 나귀가 그게 아프니까 자기 귀찮으니까 자기 발로 막 차요 그걸.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바보 같은 짓이죠. 찬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싸운다고 해서 그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차면 누구만 아파요? 자기 발만 아프지. 그렇죠? 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타고난 설교가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갈등이라고. 이건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내면에 사라지지 않은 갈등이 있어요. 뭔가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막 그냥 그 막 속 안에 갈등이 있어요. 막 해결이 안 되는 이 해결은 그런 갈등이 막 있으니까 이 갈등을 갖다가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공격적 성향의 사람이니까 표출하는 그것을 바로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이 어리석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예, 누군가에게 막 적의를 표출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파괴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갈등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런 식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밖으로 이렇게 바울처럼, 바울은 이제 공격적 성향의 사람이니까, 어그레시브한 사람이니까 막 누군가를 향해서 막 죽이고 말겠어, 막 가만두소,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가만두지 않으면 막 못마땅하다 막 이러면서 공격하고 막 그런 성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쪽 성향 말고, 바울 성향 말고 또 반대쪽 성향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패시브라고 얘기하는, 수동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 안으로 끌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분노를 자기 안으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냥 다 그만두고 싶고, 다 팽개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근데 이것도 살인은 마찬가지. 대신 누굴 죽인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 갈등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이 정리가 되지 않은 어떤 갈등이 있으니까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누굴 죽인다고 난리 치든지, 아니면 안으로 자기를 죽이든지, 여튼 그런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울 나중에 바울 된 그 사람에게는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보니까, 그 바울의 갈등에 대해서 쓴 책을 보니까 정말 바울은 갈등 종합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일단 첫째, 두 문화 사이의 갈등. 예, 바울은요, 문화가, 큰 문화가 하나가 헬레니즘이고 또 하나가 헤브라이즘이거든요. 예, 히브리 문화. 유대인으로서 헬라 교육받았으니까 이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한 거예요. 가치관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갈등이 심할 수밖에. 예.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갈등은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떤 그 문화 충돌 같은 갈등 사이에,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막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 못마땅하지, 저것들은 도대체 왜. 예, 저도 오늘 여기 그 설교하러 오면서 굉장히 오래 고민했습니다. 넥타이를 멜 것인가 안 멜 것인가. 왜냐면 여러분 중에 못마땅한 사람도, 이 목사 왜 넥타이를 안 맸어? 말씀 전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문화니까. 설교할 때는 넥타이를 매야 한다. 성경에 나온다. 어디 나오느냐? 모른다. 하지만 나올 것 같다. 막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문화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문화 가운데 사실 솔직히 갈등하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TV 볼 때도 못마땅한 게 많고, 언론 뉴스 볼 때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많고, 사실 그중에는 맞는 것도 있지만 문화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의 욕망과 거룩 사이의 갈등. 예, 사도 바울은 또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심한 사람이에요. 구약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배웠어요. 그러나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이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이, 성적인 욕망이, 쾌락의 욕망이 그를 떠나냐 그러면 오히려 더 심해지지.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요, 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경험담이에요. 자기 경험담이에요. 그런데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육체의 욕망과 거룩 사이에 갈등이 없나요? 다 똑같은 거죠. 특히 예수 믿으면 더 그렇죠. 잘 믿을수록 더 그렇죠. 세 번째, 교만과 열등감 사이의 갈등. 예, 바울 사도는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가문에 잘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드러나 보셨습니까? 가말리엘 문화라고. 이거는 S대학보다 더 높아.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이야. 그러니까 교만이 뭐예요? 뻗치죠. 더구나 거기서 뭐예요? 교만하기 위한 전문 과정을 이수했잖아요. 그렇죠? 예, 율법 교육 받는다는 게 뭐예요? 교만을 위한 전문 과정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교만 라이센스 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자기 교만이 막 얼마나 넘쳐요. 막.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만과 그것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심하게 문제가 생기면 열등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은요, 이것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그만큼 열등감이 심한 거예요. 오죽하면, 오죽 열등감이 심하면 교만까지 하겠어, 그렇죠? 혹시 교만한 사람 있으면 가서 얘기하세요. 이해해. 힘들겠어. 그러니까 막 열등감을 커버하려고, 그러니까 갈등이 심할 수밖에. 자기 열등한 거 커버하려고 막 교만을 떨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이에서 말이죠. 막 이게 바울 사도의 문제죠. 사실 바울이 그때 그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한 것도요, 어쩌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를 믿어? 그 나사렛 예수는 그거 완전히 뭐예요? 그거는 진짜 뭐 열등한 거 아니에요? 그 스캔들, 그 촌것, 그 문제 많은 것. 또 이 교만한 사람은요, 또 이런 열등한 거를 또 못 봐요. 자기 모습 같아서 그런 게. 그래서 막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누가 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 정죄하는데 막 그냥 거품물지. 뭐 누가 월급 준 것도 아닌데 월급 받고 하는 사람부터 날리신다. 왜? 자기 그 열등감이에요. 자기 어떤, 자기 문제, 자기 컴플렉스를 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갈등이 바울에게 심하네요. 또 물어볼게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닌가요?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한 갈등. 예. 아버지가,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저의 그 내적 치유 전문가의 매의 눈으로 간파했는데, 그 바울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땄으니까, 돈 벌어 땄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일찍 뭐예요? 예루살렘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조기 유학까지. 그쯤 되면 그 아버지 그림이 딱 나오죠. 예, 아버지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권위, 근데 그 권위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 상처와 갈등이 많은 사람, 아주 그런 사람으로 또 한 사람, 교회사에 유명한 사람인데 그게 바로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는요, 그 아버지 때문에 어느 날 성가대에서 있다가 기절한 적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담스러워. 그 권위가 그를 힘들게. 권위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데 또 증오해. 권위는 나한테 너무 좋은 건데 그럼 불편해. 이 갈등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갈등. 예, 바울은 그게 있어요. 또 묻습니다. 바울만 그런가요? 우리는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뭐 이것만 하다 오늘 다 끝날 것 같은데, 하여간 사랑받고 싶은데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갈등, 분노. 예, 바울은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근데 제대로 사랑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면이 비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분노는요, 굶주림의 분노예요. 굶주리면요,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채워지면은 괜찮다는데, 배고프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절대 저 배고플 때 건드시면 안 됩니다. 화나요. 예, 바울만 그런가요? 예,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바울이 분노하게 된 것은 환경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의 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아가 죽지 않아서예요.
환경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그런 중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분노한다고 말입니다. 환경도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분노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살아가면서 내면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없고요 절대로 그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아가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기적이란 뜻이죠. 자기중심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요즘 잘 쓰는 말대로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투성이야. 왜? 세상이 자기로 돌아가니까. 내가 지금 조금 그 컨디션이 이래가지고 조금 더워 그러면 무조건 이 세상은 좀 온도를 낮춰야 돼, 내가 더우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가 감기 걸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좀 더워 핫플래시가 왔어요, 갱년기. 그러면 거기에 다 맞춰야 돼, 세상은. 추워, 거기 맞춰야 돼. 내 기분에 다 맞춰야 돼. 예,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변에 지구를 자기 중심으로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돌려야 돼요. 자기가 다 판단해. 자기가 모든 걸 다 기준을 정해. 그렇게 되면요 결론은 딱 하나밖에 돼요. 온통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투성이야. 어떻게 누가 맞춰요 그걸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다 틀렸어요. 왜?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갈등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갈등하느냐? 저는 딱 답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그렇게 갈등하는 사람이 많느냐? 예, 자아가 살아있어요. 더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신앙을 가지고 그 자아에다가 양분을 공급해. 신앙생활하고서 자아에다가 타이틀을 줘. 권사님, 이렇게 장로님, 집사님,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뭐해, 마음에 안 들지, 못마땅하지, 기분 나쁘지, 다 틀려먹었지. 아, 큰일이에요. 이 시대 정말 큰일입니다. 막 그런 얘기할 때 들을 때 보면요, 예, 저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어떤 때는 제가 정신이 좀 온전할 때는 누가 이 시대 큰일이다 그러면 제 속에 들어오는 건 네가 큰일이다. 예, 내가 큰일이에요. 사실 내가 큰일이에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갈등을 풀 수 없습니다. 뭐 애를 쏟았네요.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 갈등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도 아마 이 문제 정말 오래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고. 안타까운 거는 그게 그냥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름 해결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면 해결된다, 혹은 말씀 공부하면 해결될까, 그런데 그게 잘 해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묵상하면 해결될까? 잘 안 되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포기하고 사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분노하고 뒤집어지면서 너덜너덜해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럴 수는 없죠, 신앙생활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답이 아닌데. 자,
어떻게 해야 이 갈등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자아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오는 이 갈등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우리 사도 바울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답을 정말 한 자아시던 자아가 살아 펄펄 뛰던 사도 바울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그게 답이에요. 주님 발 앞에 엎드러질 때까지, 주님 발 앞에 엎드릴 때까지 이 자아 해결 못합니다. 자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기가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아, 뭐 모양 좋죠. 자기가 딱 와서 주님 엎드려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이렇게 딱 가는 거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할 사람 많지 않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가짜일 확률이 99%예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절대 아니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아가 그 엎드려야 자아가 그 물을 끌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와서 엎드렸을 때는 그 자아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교묘하게 위장을 하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원래는 그러면 참 좋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뭐예요? 그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거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바울 사도처럼 말이죠. 그냥 주님한테 제대로 한 방 맞아가지고 그냥 땅에 고꾸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 자아가 깨지죠. 물론 아파요. 힘들어요. 하지만 인간이 죄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죄가 그런 거예요. 자, 여하튼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거꾸러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 갈등이 사라지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주님이 생겼다예요. 예, 바울 사도가 주여 니시오니까. 여러분, 정말 나한테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권위가 생기면 갈등은 사라집니다. 갈등은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 주님, 내가 생명다에 사랑하고 섬길 그 주님이 계시면 내 심령 가운데 예, 갈등은 사라지고 정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거꾸러지면서 보여준, 자아가 주님 앞에 거꾸러지면서 보여준 첫 번째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주님이 생겼다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주님, 요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뭐예요?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때 처음에 세 가족 때만 해당되고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세요? 그거는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매일 계속되어야 될 테마예요. 주님이 중요해요.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이 나는 새로운 그 은혜가 그게 있을 때 그 속에 갈등은 사라져요. 두 번째, 달려가야 할 삶의 길이 열렸다 하는 거죠. 달려가야 할 삶의 길이 열렸다. 소명 혹은 사명.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아나니아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고요.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한 예언이고 그에게 준 사명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에 바울의 삶은 더 로드레스 트래블드라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달려갈 길이 생겼잖아요. 갈등이 없죠.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요. 예,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그 남 욕하고 흉보고 할 시간이 없어요. 별로요. 거짓 안에 취사에 재미없어서.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남 씹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거기가 너무 재밌어. 사실은 뭐가 잘못돼서 크게 잘못된 거죠. 그게 갈등이죠 사실은. 예, 달려가야 할 삶의 길이 열렸다. 세 번째, 생명을 버리면서 얻어야 할 삶의 의미가 생겼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얻어야 할 삶의 의미가 생겼다.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역시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앞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 말이 걔 앞으로 고생길이 환히 열렸다 이 뜻 아닙니다. 이제 이런 벌을 받을 거야 그 얘기도 아니에요. 정말 복된 삶이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얻어야 될 의미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그 사람 못 막습니다. 그 가치가 거기 있으면요, 죄가 어떻게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내 시간, 내 인생, 내 모든 걸 다 드리면서도 그 내가 얻어야 될 그 아름다운 가치, 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을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이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 바울사도 고백했던 이 질그릇 삼긴 보배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Legacy of Sovereign Joy라고, 지상에서 그 가장 큰 기쁨,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의 신앙을 다룬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계 역사는 깨진 돌들로 뒤덮인 활동 현장이며 그 깨진 돌들은 읽고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일으키도록 고안된 신성한 재단들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 앞에 거꾸러진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서 자아가 깨진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자아가 다 깨지면서 그러면서 그의 진짜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주님 앞에서 자아가 깨지는 이 이야기는요, 삶 가운데 한 번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면 이것은 우리한테 날마다 있어야 돼요. 바울사도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진짜 신앙은 바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주님 앞에 거꾸러지는 신앙이에요. 이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를 못 박고 죽이는 그러한 역사.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앙의 능력은 어떤 게 신앙의 능력이냐? 귀신을 쫓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뭐 어떤 대적들을 향해서 막 선포하고 뭐 그런, 그게 진짜 신앙의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막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그게 신앙의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신앙의 능력은 나를 얼마나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을 수 있느냐, 그 능력이에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짜 아름다움, 참 신앙의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저 분노 문제가 있어요. 저도요.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시달립니다. 어떤 때는요 깜짝깜짝 놀라요. 왜? 제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 속에 분노한 나를 볼 때 말이죠. 그걸 묵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그리고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예, 우리 다 그 문제 갖고 있잖아요. 이거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질 때까지 이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발 앞에 십자가에 가서 내 자아를 못 박는 아름다운 역사 찬양하면서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경험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경험하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 찬양이 있는데 아마 그 옛날 그러니까 나온 최근의 찬양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몇 번 불렀으니까 알 거예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라는 마커스 월십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 가운데 특별히 정말로 이게 사실 좀 박자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피하고 싶은 찬양인데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그 후렴 가사 중에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 다음에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이것 때문에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이 고백 때문에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정말 이 찬양이 나온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는 우리 그런 신앙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내밀어 잡아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기도할 때 우리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주님 앞에 거꾸러지는 주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살아서 나를 주장하는 이 완악한 자아들이, 이 모든 마음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는 일도 많고 몸에 땅한 것도 많고 정말 삶이 힘든데 이걸 또 방치하고 합류하는 이 어리석고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발 앞에 거꾸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동성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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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랑 정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실패 앞에 잘하시고요. 아직도 잘한다. 주님 앞에 거꾸로 힘쓰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거꾸로 나오면서 은혜가 또 거꾸로 힘없어 성인 도와주옵소서. 나의 원하는 것을 보내서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주 앞에서 정말 내 자아를 주 앞에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었던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행했던 나의 완악함을 회개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아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완악한 입술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상처주고 그 영혼을 죽이는, 예, 살기가 등등하고 정말 저기가 가득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완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오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 모든 사실을 주 앞에 회개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 판단 정죄하면서 주님, 정말 우리의 완악함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아가 살아서 주님 사랑하라고 주신 지체들한테 상처 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 되었던 걸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죄 발 앞에 고꾸라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면서 주님의 뜻, 주의 그 아름다운 역사, 그것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바울처럼 간구합니다.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